지금부터 모시송편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연에서 나는 참 여러 가지가 생경경한데, 특히 모시는 여러 가지 몸에 좋은데, 송편을 만들었더니 송편이 뭐랄까 굉장히 윤기가 나네. 또 요즘 자주 나오는 강낙콩을 넣었더니 강낙콩의 그 고소함이 입안이 부드럽게 익은 모시 향이 그냥 입안 가득 퍼지면서 송편 바닥을 쫄깃쫄깃하고 씹을 때그 쫄깃쫄깃 소리가 나요. 모시 송편을 찌겠습니다. 지금부터 모시 송편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연에서 나는 참 여러 가지가 생경경한데, 특히 모시는 여러 가지 몸에 좋은데, 송편을 만들었더니 송편이 뭐랄까 굉장히 윤기가 나네. 또 요즘 자주 나오는 강낙콩을 넣었더니 강낙콩의 그 고소함이 입안이 부드럽게 익은